NC 대표 선수 손아섭. 이런 손아섭의 근황이 최근 화제가 되었습니다. 2007년 롯데 자이언츠에 입단해 프로 선수 활동을 시작한 손아섭. 2022년 NC 다이노스로 이적하며 NC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최근 친정팀인 롯데에서의 발언이 화제가 되어 인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4월 8일 공개된 자이언츠 TV의 콘텐츠. 대구와 부산 출신 선수들로 나눠 경상도에 자존심 대결을 하던 중 부산팀의 최준용의 전화 찬스로 손아섭과 전화 연결을 하게 되었는데요. 받자마자 그지 새끼야 라며 허울 없는 발언이 웃음을 주었다고 하네요. 별 소득 없는 전화 찬스로 끝나나 했지만 대구 대표 선수들을 비춰주자 집에 보내라며 거침없는 공격을 보여준 손아섭. 탈룰라의 사과까지 하는 진짜 사나이의 모습도 보여주네요. 역대급 케미 보여준 선수들 이번 시즌에서의 활약도 기대가 됩니다.